요리는 과학이거든요? 자, 지금 한 40분 정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헤헤! 어디요, 도대체? 오랜만에 돌아온 뜸의 요리! 저는 반갑습니다. 예, 이제 좀 있으면 추석인데 제가 또 이제 그동안 키워주신 저희 그 부모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갈비찜을 만들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어요. 태어나서 진짜 처음 만들어 먹었거든요. 일단 이제 소갈비살은 미리 물 핏물이랑 이거 좀 빼놨어요. 자, 일단 양파는 좀 나중에 쓸 거니까 저기 쓰레기통에 갖다 던져놓고. 자, 소스를 먼저 만들기 전에 이제 몇 가지 해야 될 그게 있는데, 일단 첫 번째 후원을 받는 진간장 260g. 저는 제 생각에 요리는 과학이거든요? 꼭 요리 못하는 특징, 레시피를 안 지켜. 자, 260g 진간장 많이 들어가네? 이거 한 통 다 들어가는 거 아니야? 오씨, 나 간장이 없나? 내 지금 60g이 부족하거든요? 이걸로 어떻게 안 되나? 그리고 계란이 맛이 떨어지는 간장? 요리 못하는 새끼들 특징! 레시피를 안 지켜! 계란이 맛이 떨어진다면은 갈비찜이 맛있어질이라는 말은 없지. 아치. 자, 그리고 맛술 120g. 야, 이거 먹으면 취해. 맛술 먹으면? 나 그럼 갈비찜 먹으면 취하는 거야? 뷰. 황설탕 100g. 설탕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고? 달고나 아니에요 이거는? 달달하니 맛있겠네. 물 240g. 자, 그리고 간마늘과 간생강, 참기름 4큰술. 이제 파 좀 썰어줄게요. 잘게 썰으라 그랬거든? 아니야, 대충 이렇게 하면 돼요. 어차피 끓일 거기 때문에. 이 씨발놈아. 여기다 바로 간장으로 퐁당. 뭐야 이게? 뭔매? 이거 만드는데 좀 걸리거든요? 한 1시간 끓여야 된대. 설탕 이거 완전 이거 바닥에 뭐 다 설탕이 완전 이거. 물 살짝 넣어서 휘휘 해서 넣으면 안 되냐고? 오, 어차피 물 더 넣어야 되거든? 고기 질 아주 좋아. 미국산이에요. 에이. 원래 이제 여기에 뭐 당근이랑 이런 거 넣으라고 하시더라고요, 백회장님이. 근데 굳이 필요는 없대. 그래서 안 했어요. 필요 없다 해서. 에이. 당근 싫어! 자, 일단 끓일게요. 와, 근데 맛있게 생겼어. 잘 될 것 같아. 개무거워. 1000 years later. 제가 오늘 지금 하고자 하는 그 갈비찜은 가장 심플한 갈비찜. 진짜 간단하게. 자취생도 집에서 해먹을 수 있는 갈비찜. 그게 오늘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이에요. 나의 100만 뷰가 넘어서 지금 110만을 바라보고 있는 그 리믹스 맞아? 벌써 이거 익기 시작했어. 근데 소고기는 좀 덜 익혀서 먹어도 되잖아. 좀 쫄아야 맛이 배어서 맛있죠. 야, 쫄았어? 쫄았어? 네, 죄송합니다. 김다인 1000원 고맙습니다. 김다인 1000원 고맙습니다. 김다인 1000원 고맙습니다. 다다민 1000원 고맙습니다. 내가 꿈에 그리던 갈비찜이야. 채소 거의 없고 고기만 그득한 거. 그리고 나 혼자 먹을 수 있는 거. 내가 꿈에 그리던 갈비찜. 이거 꽈리고추도 좀 넣어줘야 되거든요? 국물 내려면? 나 예전에 댄스부였잖아, 유치원 때. 자, 지금 한 40분 정도 끓였는데 이 정도 됐습니다. 갈비찜을 밥이에 얹어주세요. 갈비찜을 밥이에 얹어주세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갈비찜덮밥. 네 얼굴은 갈비찜같이 생겼어. 오, 완전 대박. 자, 여러분, 오랜 시간 끝에 갈비찜이 드디어 완성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여기서 한 1시간은 더 졸여줘야 돼. 근데 시간 관계상 나쁘지 않지. 솔직히 괜찮지. 안 질긴데?
아, 너무 뜨거운 거야. 생각보다 너무 잘 됐는데? 이거 왜 뼈 안 빠지죠? 방금 거 대박이었어, 진짜로. 와. 땅, 불, 바람, 아, 뜨거. 만약에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가지고, 한 내가 진짜 2시간, 3시간 졸일 수 있었다? 와, 그러면은, 뭐 작살 났지. 밥 되는 동안 고기만 먹어봐야지. 그래도 맛있나? 메롱. 양념도 아주 잘 뱉고, 중간에 좀 불안하긴 했었는데 잘 완성이 돼버렸네요. 그냥 고기만 먹어도 괜찮다. 뭐지? 안으로 들어갔다. 아, 미친. 아니, 항상 여기서 밥을 데피면 꼭 이렇게 전이 되더라?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게 지금 조금 복불복인데 어떤 조각은 존나 잘 돼서 진짜 개드부럽고 개맛있고 그런데 어떤 조각은 조금 질기거나 뼈가 잘 안 떨어지거나 약간 그런 부분이 좀 있다. 솔직히 맨 처음에 먹었던 거 당황했습니다 좀. 맨 처음에 먹었던 거 너무 질겨가지고 다행히도 두 번째 거부터 오 잘 됐더라고. 갈비 리필이요. 와, 이거 진짜 잘 됐다. 진짜 부드럽다. 와, 이거 그냥 쏙 빠질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는 잘 된 이유 중 하나가 고기가 냉장이야. 고기가 냉장. 냉동 고기 썼으면 조금 좀 힘들 수도 있는데, 피 빼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는데, 와, 그냥 빠져, 손으로 이렇게. 아니야. 완전 부드러워. 어느 정도냐면 그냥 나 이빨만 갖다 대잖아? 그럼 중력에 의해서 이빨이 그냥 고기 안으로 파고 들어가는 그런 기분? 남은 국물 어쩌시게요? 니네 집 대문에 뿌려놔. 뼈에서 살코기는 잘 빠지는데 그 뼈에 붙은 부분 있지? 이거 뭐라 그래? 힘줄이라 그래? 이 부분이 좀 질기긴 하네.
갈비찜은 사 드세요. 근데 공식적으로 콜라랑 갈비찜이랑 궁합 잘 맞는다는 거 공식적으로 발표된 거 알아요? 코카콜라 측으로부터? 광고에 그렇게 나왔었어. 갈비랑 콜라랑 먹는 장면이 있었어. 증거 녹화분 부탁드린다고? 조진아 뱅뱅. 여러분! 저는 이렇게 추석을 기념해서 갈비찜을 직접 만들어서 먹어봤는데요. 솔직히 말하면은 이 정도로 맛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약간 갈비찜집을 차려도 되지 않을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 그럼 이만! 호호! 오, 용암에다 잔인한걸? 고마웠잖아, 지만!